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재무관리사 1급 2회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하죠. 1회나 2회나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일단 문제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차 다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시험 문제 자체가 뭐 엄청나게, 다양한 데서 나오는 건 아니고, 좀, 국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떤 큰 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외화 시설 자금 대출. 자, 시설 자금 대출은 원화도 있고, 외화도 있는데, 이제, 외화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그죠? 우리가 이제, 국제 금융시장이 오픈되다 보니까, 뭐, 유로 크레딧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죠. 그쵸? 그래서 외국환 1번에 보게 되면 외국환행은 외화대출 취급 시 또는 외화채무증권 투자 시 적격에 대한 자금 용도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되죠. 어떤 거? 사용 용도, 그렇죠?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대출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1번은 맞고요.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 및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는 목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는 외화대출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중소 제조업체는 외화대출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명이 틀렸고요. 시설 자금은 공사 진척도에 비례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설비 공급업자의 공사 진척도에 대한 차주의 확인서를 증거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대출 약정의 당사자인 차주 기업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일정의 그이 당사자가 아니라 어떤 공급업자나 공사업자, 그러니까 뭐 공급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 공급업자 뭐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뭐 건설업체 뭐 이런 데다가 직접 자금을 지급하지 차주에게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동기는 낮은 금리죠. 이게 외화라는 이유는 뭐예요? 낮은 금리죠, 뭐. 환율 변동 위험은 없앨 수 없다라고 했고, 자 원리금 상환도 동일한 통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 변동 위험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자 대출을 받게 되면 요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수출 기업인 경우에 좀 낫죠. 수출 기업은 수출 받은 그 돈으로 그죠? 대금으로 이걸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외화 대출은 일반적으로 리보를 기준으로 하여 가상 금리를 붙이는 형식으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런 거죠, 그죠? 외화 대출은 일반적으로 리보 기준으로 하여 가상 금리를 붙이는 형식으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데 리보는 기준금리이므로 변동되지 않으며 가상금리는 확정되므로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다. 아니죠. 그죠? 아니다라는 거. 아, 4번에는 수출이 있는 경우 환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는 게 아니라 낮아지죠. 상환하니까 환 리스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틀렸죠. 줄어들게 되겠죠.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리보금리 뭐죠? 변동금리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틀렸죠. 고정금리라고 한 말은. 자, 두 번째,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업계획서는 은행의 표준 양식에 의해 작성한다. 아니죠. 사업계획서는 우리 회사의 양식에 맞추어서 갖고 온다라고 했죠. 은행의 표준 양식이 없다. 라고 했고요. 자, 연역,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산업전망, 시장 점유율, 사업계획, 추정 재무제표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죠? 요게
대출 심사의 근거 자료가 되죠. 그렇죠? 대출 심사의 근거 자료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생산 능력, 시장 점유율들이 소개된다. 생산 능력,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이 이용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신디게이트론의 특징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대규모 대출이 가능하다. 맞고. 신디게이트론은 주요 당사자는 차주와 대주 측의 주간사 은행. 그죠? 그러니까 신디게이트론은 원래 이제 자금을 수요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이 주간사 은행을 정하죠. 주간은행을 주간사 은행을 정하고 여기서 간사단이나 인수단을 정한다 그랬죠. 뭐 대출 형태냐 아니면 뭐 지분 참여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은행을 이제 선정하게 되겠죠. 참여 은행을 선정해서 참여 은행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걸 다 뭐라 그래요? 대주단이라고 하죠. 합쳐가지고 대주단. 대출을 해주는 구성원이 대주단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자문해주는 업체들도 있겠죠. 대주은행은 채권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계약서에 담보 제공 금지, 그죠? 계약서에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 제공 금지라든가, 담보 제공 금지 조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담보 채권자의 동등순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을 넣죠. 자, 신디게이트론은 은행 간 시장으로 발전하였으나 해외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여 자본시장과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신디게이트론은 우리나라 은행이 주로 참여하는데, 요 신디게이트론은 그죠? 보통 은행이 참여합니다. 근데 해외들은 IB,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를 뭐 FI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B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신디게이트론은 주요 대출 제어는 금융기관의 단기 조달인 반면 대출 기간은 중장기이므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상 뭐예요? 변동금리를 사용하죠.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틀렸고요. 자, 네 번째. 중장기 대출인 경우에 기업의 단점을 모두 골라라라고 돼 있죠. 1번에 기한이 길겠죠. 그러니까 대출이 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점입니다. 장점. 그죠? 왜냐면 대출을 오랫동안 쓸수 있다는 거니까 가는 장점이고 2번에 재무 안정성이 높다. 장점이죠. 자, 대출금이 이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은행이 관섭이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 관리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주요 부분들이 은행으로 빠져나가죠. 유출 가능성이 있다. 다하구라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단점이 되겠다. 이거 단점. 그러니까 다라가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P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F는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위험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주가 있고 그 다음에 SPC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있죠. 그 투자자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건 다 보통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 이쪽에다가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위험하죠. 얘네들은 이제, 사업주는 사업성에 대한 위험을 가지지 않고, SPC가 분리가 되죠. 요게 이제 사업 위험이 분리가 되죠. 그쵸. 그 담보도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뭘 하죠? 서로 간에, 팔짱을 낀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막 묶어. 그래가지고 못 움직이게. 첫 번째는 시행사. 시행사라는 건 여기 이제, 시공사나 시행사가 있죠. 그니까 뭐, 건설하는 업체예요. 이런 데에서 후순위 대출을 시행합니다. 자, 후순위 대출을 시행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망하더라도 얘네들이 나중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못까지 가고 자산을 나중에 가져가는 거. 자, 금융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자본 보충 약정이 아니라 시공사의 자본을 보충하는 거예요. 시공사는 자금을 보충하는 게 시공사지 공사하는 업체죠. 그 얘네들은 뭘 하냐면
공사 미지급금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더라도 어느 정도는 돈을 못 받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공사 열심히 하겠죠. 그죠? 자, 시장 위험은 시행사의 자금 보충 약정. 그러니까 금리가 변동하거나 시장이 위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시행사에서 돈이 없다. 그럼 자금을 보충해 주는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고요. 보충을 약정합니다. 그돈 없으면 얘네들이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럼 건물을 안 지을 위험, 배치 위험이죠. 걔네들은 뭐야? 뭐, 공사를 약정하는 거죠. 책임 시공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거죠. 책임 시공. 있겠고요. 자, 건설 위험이 있는데, 건설 위험은 도급 순위가 비슷한 건설회사끼리 연대 보증 위험. 그러니까, 여기서 시공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건설사끼리 서로 연대 보증을 해요. 그럼 얘가 안 지으면 내가 다 덤탱이 쓰니까 같이 이렇게 건설을 잘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연대 보증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돈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 하면 돼요? 서로 간에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엮는 거예요. 연대 보증 세우고, 뭐 지급 책임 두고, 뭐 담보도 작게 하고, 보증도 쓰게 하고, 서로 간에 막 업무, 이렇게 막 얽히설기 해놓으면 못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고 싶어도 내가 다 걸리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금융리스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는 리스 기간이 종료하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 이거 가능하다고 그랬고. 자, 리스 이용자 외에도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리스 자산. 자, 우리 범용성 있는 자산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특수한 자산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특수한 자산. 그죠? 특수해야 이걸 갖다가 남한테 못 팔거나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나이키 라벨을 막 찍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내용년 수치 15%가 넘는 거, 공정가치가 90% 넘는 거, 그죠? 상당한, 대부분 이런 거죠. 영가구매 선택권이 있는 거. 그렇고. 자, 시설자금 대출이냐, 7번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무슨 대출이죠? 시설자금 대출은 단기자금이 아니죠. 중장기 대출이라고 그랬죠. 중장기 대출이다. 자, 시설자금은 공사 진척도에 비례하여 대출 약정의 당사자인 차주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공사업체나 이렇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시공사나 건설업체에게 지급되는 거죠. 자, 외화 대출의 용도는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 및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의 시설자금 용도인 경우에 모든 제조업체가 아니라 중소기업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장기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의 실적 내용과 재무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죠. 그죠? 장기 부채니까 뭐 장기 동안 쓸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긴 기간 동안 사용하니까 재무적 안정성이 높죠. 자, 안정성이 높다, 높다. 자, 외국환 은행은 외화대출 취급 시 또는 외화채무증권 투자 시 적격 자금 용도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되며 대출 또는 투자 후에는 용도의 유용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그죠? 5번은 맞는 얘기죠. 대출 용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자, 앞에서 1번하고 겹치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PF와 기업금융의 차이점이래요. 첫 번째, 사업자 독립적인 프로젝트 회사. 그죠? PF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독립적이죠. 요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이 기업금융은 사업주와 연계가 돼 있죠. 그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차입 비용을 보게 되면 이자율이 높죠. 이자율이 높다는 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담보도 없고 위험하니까. 이자율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다. 뭐에 비해서? PF에 비해서 비용이 낮다. 자, 그다음에 금융구조가 복잡하죠. 왜냐?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려면 막 보증 쓰고 담보 잡고 무슨 뭐 시공사 보증 쓰고 막
복잡하게 해놓죠. 그리고 깔끔하죠. 왜냐? 그냥 뭐 차주하고 은행하고 대출받는 거고요. 담보 없으면 대출 안 해주고, 그렇죠? 자, 리스크 분배가 있는데, 리스크는 사업주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의해 구별되고, 리스크는 개별 포트폴리오에 따라 구별된다. 반대죠? 요게 이제 리스크의 개별이고요. 그죠? 왜냐하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 따라서 위험이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사업주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이죠. 왜냐하면 다 묶어 들어오니까, 개별 위험이라고 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하죠. 자,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적절한 거는 뭐냐. SC 민자사업에 유리하고, 일반 사업 부분은 건설회사에서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9번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대출 금액이 천만 달러예요. 달러고, 금리는 자, 리보 더하기 리보 3개월물 더하기 몇 프로예요? 2.5% 퍼 애니얼이죠. 자, 대출 기간을 보죠. 6년이래, 6년. 그런데 거치 기간 1년, 아, 그 인출 기간 1년, 거치 기간 2년, 상환 기간 3년이에요. 얘가 1년, 2년, 3년이니까 요거는 2로 나눠야겠죠. 0.5년, 2년, 요건 2로 나눠야겠죠. 1.5년이니까 4년이 되겠죠. 자, 요거는 1차 시에서 많이 풀어봤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관리 수수료가 0.8%예요. 그쵸? 그럼 0.8%니까 0.8% 나누기 4년, 요거 4년이니까 그쵸? 0.2%가 매니지먼트 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피가 나오죠. 에이전트 피가 총 1000달러래요. 1000달러. 1000달러씩 총 몇 년? 6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1000만 달러로 나눠야겠죠. 그럼 이게 이제 총 납부하는 에이전트 피의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이걸 4로 나눠야겠죠. 그럼 1년당 얼마가 나오냐? 있죠. 계산하면 0.015에. 자, 퍼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켓 익스펜스. 그래서, 부대 비용이 나오죠. 자, 부대 비용은, 12,000달러 한 번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12,000달러를 1000불로 나누고, 요게 이제 전체가 되니까 4년으로 나눠주면, 요 금액이 0.03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0.2% 더하고 0.015% 더하고 0.03%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2.745%가 되겠다 라고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신디게이트 론의 용어, 이것도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신디게이트의 용어인데 첫 번째는 퍼리퍼스라고 하죠. 이건 뭐 무담보 채권하고 동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퍼리퍼스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고 해서 뭔가 그 차주가 사업주가 위험이 생겼다, 다른 대출에서 디폴트가 났다라고 하면 나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고 했죠. 네거티브 플래지는 먼저 그 대출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거티브 플래지라는 거는 내가 너 이제 그냥 무담보로 해줬으니까 너 네 담보로 다시 대출 받지 마,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디폴트는 뭐죠? 요거는 다른 쪽에서 부실이 나면 내 쪽도 부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크로스 디폴트가 그런 얘기다라는 거고요.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커미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차주가 대출 선행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경우에 대출 참여 은행이 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 의무를 말한다. 대출금을 인출하는 기간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동기간 중 인출금액에 대해서 약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자, 뭐 말이냐, 이런 거죠. 커미트먼트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선정을 했어요. 대출 약정 한도를. 자, 약정 한도인데 여기서 얘가 이제 쓰기로 했는데 20만 불밖에 안 썼어. 그러면 커미트먼트 피는 이걸 내 20만 불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80만불 안 썼잖아요. 야, 니네 소비라고 왜 안 써? 야, 이거 내가 대출해 주려고 만들었는데 니네들 대출 안 해? 그런 거에 대한 피해예요. 그런 거에 대한 수수료라는 거죠. 비약정 인출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바로 커미트먼트 피입니다. 여기서는 인출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인출금액에 대해서 뭘 내는 거예요? 이자 내는 거죠. 이자. 여기서 이제 커미트먼트 피를 낸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운용리스를 한번 보죠. 운용리스. 자, 운용리스는 뭐죠? 리스 자산을 소유하면서 대여하는 형식이에요. 대여. 그죠? 일종의. 자, 1회 리스료를 지급하면 기업은 차변에 운용리스료 대변에 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운용리스의 회계 처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차변에 리스 이용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그죠? 이게 끝이죠. 자, 리스 회사는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자, 감가상각은 누가 해요? 리스 회사가 하게 되겠죠. 리스 회사가 감가상각에 대한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리스료 납부 시에는 차변의 운용 리스료 대변의 현금을 기록한다. 자, 마지막 리스료 납부 시에는 차변의 운용 리스료 대변의 현금을 기록하는 게 맞겠죠. 다 이거밖에 없어요. 중도 예약하면은 기술적 혹은 노후이란 자산의 진부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죠? 이용자가 자, 리스 이용자가 만약에 이제 뭐 중도 해약을 하면 자산에 대한 진부화, 기술적인 어떤 진부화라든가 아니면 뭐 기능적인 진부화라든가 이런 거를 리스 이용자가 막을 수 있죠. 리스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리스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비싸요. 리스가 금리가 쌀것 같은데 요 이용료에 대한 비용이 보통 한뭐 5%에서 한 7%, 많게는 막10% 넘어가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6억짜리다. 그럼 뭐 10%라고 하면 1년에 6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용료만 500만 원이 한 달에. 거기다 차값 뭐한 5년에 나눠내면 6년에 나눠냅시다. 그럼 1년에 얼마야? 1년에 1억씩 납부해야 되죠? 얼마 내야 돼? 보통 1,500만 원 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거의. 그죠? 뭐 1,200, 1,300 정도. 차한대 쓰려고 이렇게 내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이걸 갖다가 리스를 30년 동안 해. 30년. 차량을. 차량이 30년 동안 있기도 웃기지만 10년, 20년은 금방 합니다. 뭐 20년, 30년 이렇게 해버려요. 그 원금이 30년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싼 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3억짜리 차를 하면 30년이니까 1년에 얼마일까요? 1년에 한 뭐, 그러니까 3년이면은 1억이니까 1천만 원씩이잖아요. 1천만 원에다가. 이자가 10%니까 1년에 얼마야? 3천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4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하니까 뭐 12로 나누면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만, 아니 400만 원 정도 내면 되나요? 400 정도 내면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쓰게 해주고 막 하는데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가지고 차량 가치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는 거. 자, 12번 물건별 리스에 대한 설명이다. 자, 토지 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 리스, 운용 리스가 다 가능하고요. 자, 리스 이용자는 이용자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면 위험하니까 저당권 설정한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회사 명의로 취득세 낸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선박 리스는 리스 이용자의 자기 책임하에 행한다라고 했고요. 자, 자동차 리스는 보통 자동차 리스는 거의 다 운용 리스예요. 뭐 당연히 뭐 금융 리스도 있는데 운용 리스입니다. 왜냐? 이 차량을 기변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기 변경이라든가 뭐 진부화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보통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자, 판매 후 리스가 뭐냐? 판매 후 리스는 뭐죠? 일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 재산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재산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B라는 리스 회사에 팔아. 판매를 하고 다시 리스하는 거죠. 이 짓을 왜 한다고 했죠? 돈이 없으니까 팔고 리스하면 돈이 나오죠. 그리고 이익이 부족한 회사에서 요 감가상각비 했을 거 아닙니까? 넘겨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이쪽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죠? 감가상각비를 덜 하니까 이익이 많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B가 갖고 있는 걸 이제 리스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근데 B가 가진 재산을 C에게 팔아요. 다른 리스 회사에게. 그래서 다시 리스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얘는 그대로 계속 쓰고 있죠. 여기 리스의 계약 관계가 바뀌는 거죠. B에서 C로 리스 회사의 명의가 바뀌는 것도 판매 후 리스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됩니다. 자, 기업의 판매 후 리스는 감가상각비를 높여 절세의 목적을 갖고 있다. 절대 아니죠,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자, 얘가 넘기면 감가상각비가 줄어요, 얘가. 감가상각비가 줄어서 약간 이익이 높아집니다. 절세 효과가 아니라 이익을 높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세 효과는 꽝이죠. 절세 효과는 오히려 없어지죠. 자, 기업의 판매 후 리스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목적을 갖고 있다. 자, 판매 후 리스는 이런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번 맞고요. 자, 기업의 판매 후 리스는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만약 대출로 기계 장비를 샀다라고 하면 돈판 걸로 대출 상환하면 되잖아요. 자, 판매 후 리스는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자산을 리스하는 것이다. 자, 매각 대상 리스 자산의 판매 가격이 장부 가격보다 낮으면 판매 후 리스를 통하여 리스 자산 처분 손실의 발생으로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축소할 수 있다. 그렇죠.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신디케이트론의 절차다. 자, IM은 차주의 정보를 제공한 투자 안내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차주와 주관사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만일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주관사은행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은 주관사의 주관으로 만들고요, 이거는. IM은 자, 신디케이트론에서 IM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은 누가 만들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주관사 은행이 만들고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판매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차주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자, 외화 차입은 누적 신고 금액이 과거 1년간 얼마였죠? 이번에 3천만 불이에요, 3천만 불. 3천만 불이면은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이제 3천만 불이니까 이게 300억 돼요. 300억. 300억까지는 그러니까 300억 한 30억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거죠. 자, 제안서는 대주가 준비하는 대표적인 서류다. 특히 제안서 서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베어스 디폴트가 또는 언더로 리튼이라고 해서 주관사 은행의 책임 범위를 지는데 베스트 리폴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 은행의 대출 금액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인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리튼 방식이 대출금을 보장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스트 리폴트 방식은 인수를 안 하겠다는 방식이고 그러면 언더리튼 방식이 뭐예요? 요게 바로 주관사 은행이 인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사 은행의 인수라는 개념이 뭐죠? 주관사 은행의 인수는 내가 대출을 일단 너의 대출을 내가 다 일단 받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내가 알아서 팔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인수를 안 하면 내가 다 인수한다? 라는 게 인수 보장이죠. 그럼 주관사는 왜 그 짓을 하죠?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으니까 수수료가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위험이죠, 위험. 그렇죠? 그 방식을 뭐라고 하냐? 베스트볼 방식이 아니라 언더리튼 방식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대출계약서에 당사자들이 서명한 후 차주가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면 인출이 시작되는데 차주와 업무 편의와 관리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인출하기를 원하게 된다. 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차주는 뭐예요? 차주는 최대한 늦게, 차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뭐예요?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차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늦게 대출을 수령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게 받으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자, 차주는 주관사 은행에게 대출 주선에 관한 교섭 의뢰서를 발행한다. 맞고요. 여기에는 대출 통화, 금액, 만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뭐 각종 수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맞죠? 자, 15번. 자, 신종자본주권은 만기, 후순위 이렇게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신종자본주권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발행되며 이러한 이자 미지급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기한이익의 상실의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신종자본주권의 특징은 이자 지급 안 해도 뭐가 된다? 괜찮다. 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했죠. 자, 이번 발행자의 어떠한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행자의 다른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을 유발하는 교차부도조항은 신종자본증권에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다른 게 부실이 나면 요 자본증권도 같이 부실된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자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채권이 부실이 났어요. 그럼 원래는 이것도 부실이 나서 기한이익 상실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요거 뭐라고 했죠? 이런 조항을 우리가 크로스 디폴트라고 했잖아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원래는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채무의 범위를 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종자본증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채권과 똑같잖아요. 자본성이 없는 거죠. 자, 청산 시 변제 순위가 후순위일수록 그다음에 원금 상환 가능성이 높을수록 주식 전환 가능성이 높을수록 자본성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청산되면 돈을 받는 순위가 뒤로 미뤄질수록 좋은 거죠. 뒤로 미뤄질수록 더 늦게 받을수록 자본성이 강하고요. 주식으로 전환될수록 그리고 원금을 더못 받을수록 뭐예요? 자본성이 강하다. 자, 가산금리가 있는데 가산금리가 신종자본증권의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뭐다? 가산금리가 높으면 상환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산금리의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뭐다? 채무자가 상환시킬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 이자 더 주기 싫으니까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이건 자본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자, 대체 조항이 까다로울수록 그다음에 자본적 특성이 강해지죠. 왜냐면 다른 걸로 대체를 못해. 대체 조항이 까다로우면 이렇게 될수록 뭐가 있다? 자본적 특성이 강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높을수록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랭귀지라고 그래서 요게 자본성이 높아진다. 이거 높아진다. 자, 요거 시험지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일정 기간 거치 후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에 의하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 기간 경과 원금을 정해진 상환일마다 균등 금액으로 상환하면서 이자 지급액은 체감한다. 자, 일정 기간을 거치한 뒤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에 의하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그런 거치 기간 경과 원금을 정해진 상환일마다 균등 금액으로 상환하면서 이 금액은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잖아요. 일정 기간 거치를 한 다음에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이자 금액은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원금이 상환되면 상대적으로 이자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자 금액은 거의 없어지겠죠. 이자 금액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원금을 상환해 하니까 이자가 줄어들겠죠. 1번 틀렸고. 자, 총 소유자금의 일정 비율만을 대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일정 비율 해당 분을 먼저 지급한 후에 은행의 확인을 받고 나머지 부분만을 은행에서 인출하기도 한다. 일정 비율만큼을 일정 비율씩 이제 뭐다? 대출을 받는다 이런 거죠.
자, 인출이 완료되고 생산 시설이 완공된 후 본격적인 산업 생산에 들어가서 투자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두기도 한다. 상환 방식은 대출 약정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만기 일상환보다 원금 분할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도 어떤 걸 원하냐면 원금 분할 방식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정말 우량하지 않으면 장기 대출은 원금 분할 방식이 나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만기일시면 이걸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일시보다는 원금 분할을 선호합니다. 자, 시설 자금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인출되는 단기 운영 자금과 다르게 시설 투자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차주로서의 차입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적법하며 차주가 제공한 정보에 큰 오류가 없으며 차주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소송이 없고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고 차주 자신과 관련된 법률 및 이상이 없으며 채무 상환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진술 및 보장 조항. 그러니까 차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죠. 그렇죠? 너이 대출 받을 때 문제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그리고 너그 제공된 자료가 문제 없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완벽하다. 그리고 뭐 이것들이 오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도 뭐 소송에 영향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네가 선언해라 이거예요. 선언해라. 그래서 명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인출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주는 업무 편의와 관리 비용을 인출을 서두르지 않는다. 일단 대출이 시작되면 차주는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좋죠. 그래야 이자가 더 적게 나가니까 대주,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그래야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문제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자,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은 주관사 은행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관사 은행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자, 대출 계약서에는 채무 불이행 상황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이 언급되는데 채무 불이행 발생 사유의 범위가 국내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더 뭐예요?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게. 그죠? 그러니까 신디케이트 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은행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넓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안서는 대주가 준비하는 대표적인 서류인데 제안서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 책임이 누구냐? 주관사 은행의 책임 범위인데 그게 베스트 디폴트하고 언더리튼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뭐다? 인수하는 방식은 뭐라고 했죠? 언더리튼 방식이라고 했죠? 베스트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보장에 대한 인수를 책임지지 않는 거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할부금융에 대한 내용이다. 할부금융은 뭐랑 같다고 했죠? 돈을 빌려주니까 요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자, 이용자에게 넘어가요. 그 이용자에게 넘어가니까 이게 뭐랑 같은 거죠? 금융리스와 같은 거죠. 그죠? 금융리스와 같다. 자, 그다음에 할부금융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처럼 큰건할수 없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리스가 낮고요. 뭐 트럭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할부금융이 맞고. 소비자는 뭐예요? 권리, 그러니까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게 뭐다? 할부 항변권이라고 했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항변권이 있다. 그럼 가하고 라가 맞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접금융 파트를 다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접 금융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